자, 3번 보겠습니다. The links between food consumption and lifestyles defined in relation to social hierarchies developed in various ways in centuries later than the 16th century. 동사 찾는 것도 없네. developed 자동차 발달했다. 그러니까 연계성, 관련성이 발달했다. 그러니까 뭐와 뭐, 음식 소비와 삶의 양식, 삶의 스타일. Defined in relation to는 정의되어진 관계 속에서 정의되어진 바로 사회적 계층 그리고 발달이 되었다. 다양한 방식으로 발달이 되었다. 수세기 동안 나중에 later than은 이제 16세기 이후로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네, 동사만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조금 볼게. 바로 그 품질에 대한 동기가 더욱 분명해졌는데 품질에 대한 모티브, 동기가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요 부분이 이제 핵심 문장이긴 하죠. 짧긴 하지만 소비자들은 현재 그 당연한 듯이 지금은 당연한 듯이 받아들였는데 대비를 바로 사회적 특권 계층의 도메인 영역이 스스로를 그렇죠? 영역이라는 특권 계층의 영역이죠. 영역이 스스로를 표현했는데 the right or duty 권리로 혹은 의무로 음식의 생산품을 얻기 위해 바로 훨씬 더 높은 품질의 음식 생산품을 얻기 위해서 라고 하면 되겠죠? 네. 얻은 뭐?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음식을 얻어서 얻기 위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얻어서라고 해석하는 것 같겠죠? 얻어서 그들 자신들을 영역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비싼 거 사 먹는 거죠. 김치도 이제 금 들어가고 있잖아. 하지만 there is still correspondence between typologies or of foods and beverages and the typologies 이렇게 있죠. 유형분류 체계 of the consumers themselves. Between A and B를 장엄하게 썼네요. 유형분류란 말을 기점으로 해석을 해보면 일단은 상관관계가 여전히 있다. 바로 음식, 음료의 유형분류와 소비자들 자신들의 유형분류 사이에서의 그 다음에 이제 1번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18세기 유럽에서 커피가 간주되어진다. 지금 하이라이트하는 부분은 목적격 보호입니다. 알았어요? 그럼 어떤 음료로 간주되어졌냐면 커피는 지배적인 중산층의 음료로 간주되어졌다. 커피가 중산층입니다. 반면에 초콜릿은 아리스토크라틱 귀족적인 음식이고 분류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음식, 음료가 나왔지?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이번에는 소비자들 자체의 유형 분류가 나와야 되겠지?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나왔냐? What was it defined here? 여기서 정의되어진 것, 이게 주어죠? 그것은 분명하게 이념적인 어떤 대립인데 대립이었다. 분명히 이념적인 대립이었다. 즉, 땡땡. 즉, 전자는 뭘 말하는 거야? 커피 말하는 거죠. 커피는 깨워서 자극을 주었다. 노동의 정신. 그리고 생산적이 되도록. 이렇게 된 거죠. 그죠? To be productive. 그러니까, 요만큼 to work부터 to productive까지를 하나의 to 동사 부르고 되고 그죠? 정신을 자극하고 깨웠다. 그 다음에 반면에 후자 즉 chocolate은
음료였다. 음료. 바로 비활동적이거나 게으른 자, 게으른 사람들. 이거 더 플러스 형용사들이니까 사람들로 봐야 되겠지. 이거는 더 인액티브랑 더 레이즈라고 생각된 거죠. 그 다음 세기에서는, 그죠? 다음 세기에서는 하지만 커피는 벌써 유명한 인기 있는 음료가 프랑스에서 되었고 뭐인 것처럼 티가 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ad become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도치를 시켜서 티가 had become 된 것처럼 해서 add를 썼기 때문에 뭐인 것처럼 부사절 일종의 그러니까 도치 구문이 이어졌는데 had만 대표적으로 쓴 겁니다. 과거를 시키니까 됐죠? 그래서 동사 주어 도치 됐죠? 폴란드나 잉글랜드에서 티가 그렇게 된 것처럼라고 표현해요. 이거 결국은 대중, 그러니까 분류가 아니라 이제 대중화됐다는 얘기는 중산층으로 귀족층으로 다 즐기는 게 되었다. 뭐 솔직히 말하면 초콜릿 같은 경우는 내려갔겠죠. 중산층 쪽으로. 워낙 옛날에 만들기도 힘들어서 비쌌을 거고. 그러니까 또 커피 같은 경우는 먹으면 정신이 말짱해지니까 이름이니까 커피 마셔라. 커피 마시는 건 약간의 여담이지만 싸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커피 마시면 싸 보이는 거. 요즘엔 비싼데, 그치? 자, 뭐, 여담이었고, 3번까지 봤습니다. 수고했어.